1980년 5월, 나는 광주에 없었다. 시민 여러분, 우리를 믿지 말아주십시오! 아버님,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대로 물러난다면 자유와 민주를 위해 싸우다 기똥하게 순종한 열사들의 뜻을 흔들게 하는 일입니다. 민주항쟁이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그리고 광주 시민들도 굉장히 마음속에 묵은 체증 같은 것들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컬처의 대표이고 나는 광주에 없었다 프로듀서인 정인석입니다. 네,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이제 내년이면 한 40년 정도 되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20, 30대 젊은이들은 먼 이야기로 느껴질 거예요. 근래 들어서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 부분 왜곡되거나 진실을 알 수 없는 거짓 정보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이야기들을 접해들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어땠었는지 지금의 사회 분위기하고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알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 이야기를 소재로 작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명확하게는 관객 참여도 있고 장르적으로는 이제 이머시브라고 우리한테는 좀 낯선 장르인데 몰입형 굳이 번역을 하자면 이제 몰입형 공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몰입형 공연은 사실 영미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형식으로 공연을 즐기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몰입형 공연이라는 건 장점은 사실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사라지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우리 연극 혹은 공연의 가장 큰 장점은 현장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매체가 아주 리얼한 영상 촬영 기법으로 현실감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현장감은 우리 공연만이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역사적 진실, 사실 이런 것들을 그 현장 안에서 체험해 볼 수 있고 한다면 훨씬 더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관객 참여 혹은 몰입형 공연의 형식으로 작품을 기획하게 됐죠. 사실 이 이머시브 형태 형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광주 이야기를 한번 작품을 준비해 보자 라고 했을 때 이제 첫 번째 가장 찾았어야 하는 분이 이제 연출님이었어요. 물론 이제 글도 써야 되지만 사실 또 광주라는 소재가 되게 깊이 있게 다뤄져야 되고 또 하나는 이머시브라는 공연적 형식이
상당히 새로운 형식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가장 먼저 떠올린 분이 이제 고성연출님이었죠. 고성연출님은 이미 광주 이야기를 다룬 경험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연극을 하셨기 때문에, 뭐 새로운 형식이지만, 이런 실험에 대해서 열려 있으실 거라 생각해서 고성연출님한테 제안을 드렸고, 처음에는 되게 난색을 많이 표하셨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하는 것 같다. 광주 이야기를 두 차례나 했었는데 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형식적인 특징 이런 부분이 아마 광주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다른 형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또 이해시키고 전달할 수 있지 않냐라는 부분에 공감을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작가진도 꾸리게 되었습니다. 소설을 쓰시는 뭐 안준원 작가, 그다음에 시를 쓰는 김경주 작가를 고성연출께서 추천을 하셨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진 작가들이 모여서 좀 다양한 그 극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이제 작가님들을 만나게 됐고요. 그 외에 여러 기술 스텝이나 이걸 만들 때 함께한 스텝들도 향후 이 이머시브 형태의 형식을 실험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스텝들로 구성을 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나는 광주에 없었다 연출하고 극본 같이 작업했던 고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차례로 묶어서 관객분들한테 다큐멘터리적인 구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연극입니다. 관객들이 직접 참여도 하시고 같이 노래도 부르시고 하시면서 하는 그런 공연입니다. 그 엄연한 진실이고 사실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왜곡하거나 아니면 호도해서 옳지 못하게 바라보는 관점이 거의 40년이 가까이 됐는데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정확하게 바라보고 직시해서 그 진실을 관객분들하고 같이 공감하면 좋겠다는 나름의 그 사명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매우 다르죠. 네, 매우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극은 허구를 다루는데 그 허구를 다루는 그 무대라는 공간에서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담도 되고 실수해도 안 되고 왜곡해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중압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워낙 또 뼈에 아프고 슬픈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 것인가가 가장 좀 어려운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나는 광주에 없었다 대본 작업을 맡은 안준원입니다. 저는 나는 광주에 없었다에서 대본 작업을 맡은 김경주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김경주 작가님이랑 저랑 같이 이제 5.18 관련한 자료들을 같이 리서치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좀 객관적이고 약간 사실로서 입증이 된 자료들만 일단 추렸어요. 일차적으로 추린 다음에 각자 그것을 먼저 자료를 조사해서 이제 만나서 이제 연출님이랑 같이 이제 미팅을 해서 어떤 자료들 위주로 이거를 꾸려나갈 것인지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나왔던 어떤 부족한 부분의 자료를 또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했고, 대본이 초안이 나온 다음에도 연습실 상황에 따라서 보충되어야 될 부분이나 그런 것들은 또 추가적으로 자료를 찾아서 수정해 나가는 작업을 공연 뭐 직전까지 끊임없이 했습니다. 분야가 좀 다들 달랐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극작업도 하지만 좀 시를 쓰고 있는 걸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사용하던 어떤 시랄지 5.18 민주화 항쟁을 다룬 수많은 문학 작품들을 리서치를 해가면서 연극적인 언어로 재구성을 할 때 어떤 언어가 필요해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당시에 사용했던 어떤 다양한 형태의 어떤 이미지 혹은 실제 사용했던 어떤 사실성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어떤 언어들이 사용되어 있을까라는 점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들을 착안을 해서 특히 문학 작품 안에서 시랄지 그들이 사용했던 어떤 그 울림
있었던 노래 가사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작업을 많이 했었고요. 전체적인 형식 자체가 이 모습을 씌웠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껏 재해석을 하거나 재창조를 한다기보다는 있는 사실들을 담담하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좀 더 극적인 언어로 보여주는 방식이 있어서 언어적인 고민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저는 그 존던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뭐 다들 안다시피 해밍웨이라는 소설가 역시 이 시를 보고 자신의 소설 작품에도 동일 제목을 써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시 자체에 굉장히 좀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에도 나오지만 누구의 죽음이든지 나를 줄어들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큰 어떤 호흡을 가진 어떤 그 시였는데 그 시가 이 저희가 보여주려고 하는 이 텍스트 안에서 전체적인데 꽤나 중요한 상징성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형태가 좀 시적인 느낌 참여하려고 노력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광주에 없었다의 무대 디자인을 맡은 남경식입니다. 일단은 이제 이 공연 전체 컨셉이 이머시브 형태의 공연이다 보니까 관객 참여형 공연이다 보니까 이제 무대와 객석에 이제 각자 이제 4차원의 벽을 이제 허물고 이제 함께 공감하면서 이제 공연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디자인을 해야겠다는 걸 주안점을 두고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따로 객석을 만들지 않고 이제 객석에 뭐 의자를 두거나 이런 컨셉이 아니라 그냥 공간 전체를 다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하게 된 것 같아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공간적으로 잘 풀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연출님이나 이제 기타 다른 스태프들과 또 굉장히 많은 이제 회의와 미팅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공간을 이제 도출해내기보다는 이 광주 민주화운동 전체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야겠다라는 결론을 갖고 이제 디자인을 시작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주 그 운동 당시부터 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역사에 대한 오마주를 이제 탑의 형태로 이제 터널 형태의 탑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극 안에서 얼만큼 더 극적으로 잘 이루어질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는 광주에 없었다에서 무대 감독을 맡은 정흥탁입니다. 사실 인원이 참 많죠. 지금 관계자분들까지 하면은 거의 8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인원인데 사실 이제 무대 감독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컨트롤이 가장 힘들죠. 사람 상대하고 사람을 관리하는 게 가장 힘든 일인데 그래도 다 저의 말에 따라서 다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그래도 편하게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관객 참여죠. 사실 이제 무대와 객석이 나뉘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기만 하는 이제 그 공연이었는데 이번 공연은 관객분들이 직접 무대로 들어오시면서 이제 직접 공연 참여도 하고 시위에도 참여하시니까 좀 더 생동감 있게 이제 공연을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이게 시위의 과정 같다고 제가 생각했었어요. 이제 진짜 처음에는 이제 대본만으로 지금 관객분들하고 지금 리허설을 해볼 수가 없는 공연이다 보니 이제 저희가 상상만으로만 이제 공연 진행했는데 이제 뭐 공연 준비 과정에 이제 저희가 오픈 리허설도 하고 이제 관객분들도 저희가 참여를 시키면서 저희가 어떻게 관객분들이 이제 진행을 해주시고 반응해 주실지 그 점이 가장 어려웠는데 저희가 진행하면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다? 예, 시위를 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다듬어졌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연극 나는 광주에 없었다 음향 디자인을 맡은 한문규라고 합니다. 일단 무대 구조가 독특한 것 때문에 좀 제가 설치하고 싶은 곳에 스피커들을 설치 못한 점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금 개선문 쪽 반대편 쪽에는 뭔가 스피커를 올려놓을 곳이라든가 좀 걸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조금 제가 원하는 위치보다 좀 다른 쪽에 위치해 있지만 그곳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이제 스피커를 소리가 날 곳에다가 배치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 생각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개선문 쪽에서 총을 쏜다 싶으면 그쪽에서 스피커를 설치해두고 그리고 사방에서 총을 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각 2층 갤러리들의 스피커들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이제 멀리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극장 상부에다가 스피커를 설치해서 멀리서부터 이제 무대 쪽으로 가까이 오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저는 나는 광주에 없었다에서 미술 감독과 영상 디자인을 맡은 이용호 작가라고 합니다. 그 컨셉은 광주가 또 그립된 섬이었다라는 데서 힌트를 얻어서 브라운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이즈를 이용한 그래서 미드적으로 차단된 어떤 섬이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브라운관 같은 경우는 어떤 가시성보다는 그 정서라든지 어떤 분위기를 나타내 주는데 중점을 두었고요. 그리고 LED 같은 경우는 극의 전개에 따라서 어떤 상황들을 묘사해 주는 그런 어떤 가독성을 조금 더 줌으로써 사람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주는 역할로 사용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큰 컨셉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일관되게 좀 가져가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아이들과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세계와 연결이 단절되어 버린 어떤 그런 상황을 노이즈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나는 광주에 없었다 작품을 안무한 지경민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 5.18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처음 같이 하자는 연락을 받았을 때 사실 정말 다른 거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해야겠다, 그리고 엄청 영광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열의에 차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무용 작업할 때보다 수월한 부분도 있었어요. 워낙에 이 마방신이라는 극단 자체가 어떤 단단한 호흡으로 좀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제가 무언가를 제시하면 거기에 바로바로 잘 따라와 주시고, 제가 뭐 동작을 수정을 해도 바로바로 거기에 이해하시고 바로바로 습득하셔서 되게 편하고 즐겁게 작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사실을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이런 5.18처럼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 안 좋은 일을 사실대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어떤 막 슬픔에 너무 젖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약간은 가벼운 그런 안무들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좀 어떤 장난스럽고 나름의 재기발랄한 그런 움직임들이 이것에 정말 슬퍼하는 유가족분들이라든지 조금의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런 안무를 했었어요. 저는 이번에 구두닦기 역을 맡은 서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고생 역할을 맡은 이경구입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간접 체험을 하면서 그때 그 시민분들의, 광주분들의 정말 그 참담한 마음을 공유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 구호가 뼈에 아픈 이야기지만 극복하고서 건강스럽고 행복하게 합시다 이 얘기인데, 그런 마음가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는 춤추는 사람인데 이번에 이 작품에서 큰 대사 없이 계속 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이 작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걸 어떻게 하면 몸으로 더 위로할 수 있고 잘 표현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면서 임했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시민분들을 위한 위로의 춤이기도 하고, 어떤 그 당시 처참한 현실을 표현한 움직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5.18 민주화운동을 겪지 못한 세대였어요. 저도 저 태어난 게 전의 일이고 저도 교과서로만 배웠던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있던 역사였는데 제가 직접 작품에 참여하고 이걸 재현하는 공연을 함으로써 저도 많은 걸 느끼고 이 운동을 이렇게 재현을 하는 공연이 저한테 너무 뜻깊은 터닝포인트 같은 것 같아요. 저한테 공연함으로써 이제 일적인 게 아니라 저의 이제 사람적인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마음적으로도 깊은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민주화 항쟁을 표현하는 연극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러웠고 극 제목처럼 저도 그 당시 광주에 없었지만 이번에 이제 작품을 만들게 되면서 여기서 또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었고 그 뒤에 이제 또 관객분들에게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근데 저도 소리를 이제 관객분들이 좀 더 실감나게 느끼실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광주에 없으셨던 관객분들도 광주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그리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어떤 부채의식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이제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든지 이런 기획이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두 닦기 역으로서 최초 희생자이기 때문에 이번 공연 때 광주 분들이 그 구두 닦기 그리고 시민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때를 추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의 슬픔을 잘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그 슬픔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몸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공연을 하면서 그 관객분들이 80년 5월에 이런 일들이 광주에서 있었어?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어났고 그 과정은 어떻게 됐고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생겼던 거지? 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에 없었지만 광주에 있었던 분명한 사실들을 관객분들이 같이 공감하시고 돌아가신 그 분들이 무덤에서 분노하셔서 다시 일어나지 않으시도록 그분들이 영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관객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공연을 좋은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 사전 리허설이 잡혔다 그랬을 때 저희 세 분 작가님들 다 너무 긴장했었거든요. 왜냐면 일반 관객이 아니라 그분들은 진짜 사건 당사자들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들이 보실지가 사실 정말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전 리허설 끝나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초조해하면서 전화를 걸었는데 다행히 이제 유족분들이랑 관련자분들께서 너무 좋게 보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런 공연 뭐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셔서 너무 좀 울컥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또 배우들이랑 같이 이제 공연이 끝나고 이제 보러 온 사람들이랑 얘기를 나누는 걸 들어봐도 너무 감동적이었고 또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볼 때 이상하게 그분들한테 제가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저희의 어떤 진정성과 진심을 그렇게 느끼셨다는데 약간 감동이 들기도 했고 그냥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네, 올해는 사실 이게 트라이아웃 개념의 공연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뼈대들만 가지고 공연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무대의 기술적인 부분, 그다음에 영상, 그다음에 이제 특히 관객의 참여. 에 대한 방식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 관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서 좀 더 다채로운 실질적으로 그 현장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연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싶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디테일인 것 같습니다.
가령 뭐 조명도 지금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뭐 빛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영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음악적으로는 그래도 많이 완성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도 조금 더 테마라든지 이런 것도 좀 수정을 하고 뭐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연출인 미술하고 템포 그다음에 이제 대본의 그 구제 완결성 같은 건데 대본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체험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섬세하게 조금 더 다듬어 볼 생각입니다. 제가 나름 하고 싶었던 것들을 사실 연습실에 지금 제가 나름 가지고 있던 것은 다 쏟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제 연습실에서 봤을 때는 아쉬운 게 사실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무대 가면 분명 무언가 생길 거고 공연을 올라가면 또 무언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공연이 기다려지고 재공연이 더 기다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뼈에 아픈 이야기지만 극복하고서 영광스럽고 행복하게 봐주십시오. 나는 광주에 없었다. 화이팅! 화이팅!